여러분, 또 이어서 힘차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504페이지 특별건축구역,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건축협정이 나옵니다. 509페이지. 그리고 513페이지 결합건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보시면 이 건축법상 저기 520페이지 건축분쟁전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525페이지 유방건축에 대한 조치하고 이행강령이 나오죠. 이 파트를 이 시간에 정리를 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건축을 보죠. 이 특별건축구역은 과거에는 좀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서 뜸합니다. 특별건축구역. 이 특별건축이라면서 의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행정중심 복합사업구역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지역에 혁신도시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 그리고 또 어떤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는 평창 올림픽 그런 개최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들. 그런 장소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죠. 이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건축이란 것 보면 획일적이에요. 마치 성난갑처럼 다 사각형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기술 향상을 도모하며 건축 관련 제도를 좀 개선해보자. 그리고 건축기술자들 자기의 건축기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서 좀 여러 가지 유형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 도입한 것이 특별건축입니다. 그래 이런 특별건축객을 아까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에 있다. 또 건설할 예정인 장소에 있다. 여기가 특별건축이다라고 정하게 되면요.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해주고 일부 규정은 적용 배제하고 일정한 규정은 또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건축물을 전부 일부 통합해서 적용해주겠다. 그래 여러 가지 규정 중 일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고 또 일부 규정은 통합 적용을 해주고 일부 규정은 완화 적용을 해주자. 그런 장소가 특별 건축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특별 건축은 누가 지정권자냐? 바로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시도사만 지정권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기초자산 시장수 구청장 그네들은 지정 신청을 해요. 또 다른 부서 장관 중앙행정기관장들도 지정 신청하지 지정권자는 아니다. 거기 특별건축을 지정해서 가로 1번을 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기억 보면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사업구역이 있다. 뭐. 또 저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행사들 개최하는 도시사업구역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거기다 하나 혁신도시사업구역 하나 써봐요. 또 행정주시 복합도시사업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택지발주구 뭐 이런 데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 2번에 1번은 또 알아주셔야 돼요. 이 지정권자라도 지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반면 절대 지정을 못하는 장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건축물을 되돌리면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해 놓은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지정 못하는데 어디냐. 이 장소가 지금 접독으로 붙겠다. 여기는 건축물 되도록 건축하지 못하는 장소거든요. 개발 장국이다. 그린벨트. 여기도 건축물 되도록 건축하지 못하는 장소죠. 못하도 막아놓은 땅이죠. 이렇게. 또 저 산속에 있다. 보전산지다. 라고 지냈다든가. 또 자연공원 만들려고 자연공원이다. 라고 한 장소에 있다. 이런 데 있다는 절대 지정을 못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가 특별 건축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그 장소가 군사기지다. 군사시설 보호구다. 군사기지.
군사이라든 군사시설 보호구이다. 그런 장소는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정할 때 그쪽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하고 미리 꼭 협의해야 된다고 알아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리고 이 시장원수 구청장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정 신청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로 3번 읽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특별건축 지정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면 지정신청 받은 앞부터 30일 내에 그따 체크 국토교통부장이 지정받으면 중앙건축이네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으면 특광도가 두고 있는 건축이네에서 지방건축이네 여기에 심의를 붙여 들어간다는 거 심의를 거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렇게 특별건축을 지정해놨는데 특별건축이다라고 지정해놨는데 여기에 아무도 들어와서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5년이 돼버렸다 그러면 바로 이 장소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 3번만 받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 전부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어떤 거냐. 2번, 3번 특별건축의 지정일로부터 5년에 그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가로 1번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하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특별 건축이다라고 정하면은 또 변경 지정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령상 도시 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이 있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과 변경은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508페이지 508페이지 보면 3번의 기억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바로 특별건축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은 통합 적용할 수 있냐 문화 거기 보면 예술 지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기 하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호 설정 설치기 둘 도시공원 및 녹지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설치기 셋 이 세 가지 규정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509페이지를 보면은 건축증이 나옵니다. 이 건축증은 출제가 몇 번 되었고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잘 정리할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건축증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돼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과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 그 안에 이렇게 A꺼 땅이 있고 B의 땅이 있고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두 사람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두 사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도가 지나가고요. 철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땅이 있고요. 도로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A것은 지금 사실상 건축상 도로하고 잡아먹지 않은 맹지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는 자기네 땅이라도 도로하고 잡아먹지 않는 맹지에서 이 땅을 건축하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 주인 A가 관리를 하려면 그 여기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죠. 오가면서 쓰레기 던진단 말이죠. 또 이 A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려면 완전히 바로 풀밭이 돼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A하고 B가 함께 협의를 하게 된다면 A에게도 좋고 B에게도 좋은 그런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 이렇게 이네들이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돼가지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요, A하고 B가 둘이 건축 협정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 협정은 자유입니다. 체결한 것은 강제상 아니고요. 협정을 체결하면 맹지에서 A가 탈출할 수 있어요. 맹지에서. 왜? A하고 B는 건축정이 체결되면요, 마치 하나의 대진양 취급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대진양 취급받기 때문에 하나의 대진양 취급받으므로 어때요? 맹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둘이가 협정을 체결합니다. 야,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적용하자. 그래, 이렇게 건축병을 체결하면 이네들 여기 원래 따로따로 이 건물을 건축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 아예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없고 A는, 그리고 B는요, 인접대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건축해야 돼요. 이렇게 띄워야 돼. 보통 50cm 이상. 그러면 이 친구도 또 여기 도로로부터 약간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 용도가 낮아져 버리죠. 그래서 둘이가 협정을 체결하면 A하고 B가요, 여기 경계에다가요 벽을 하나 넣어가지고, 벽을 하나 가지고 맞벽 건축도 가능해. 무엇을 체결하면 되냐? 건축병을 체결하면 맞벽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의 벽을 가지고 A집하고 B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각각 인정을 하지만요. 그때 맞벽 건축을 하게 되었다면 또 어떤 이점이 있느냐? 건축가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건축공사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규정을 함께 통합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통합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51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통합 적용 특례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요. 바로 인가를 받아서 건축정을 체결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여섯 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고 통합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섯 가지. 뭐냐? 대지 안의 적용. 대지 안의 적용 규정. 여러분들은 그걸 좀 받으세요. 대지 안의 적용 규정.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정.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문제. 지하층 문제. 지하층 설치 규정.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바로 이 개인하우스 설치, 주차장 설치 규정, 주차장법상 부설치장 설치 규정,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시설 설치 규정, 이런 것들을 어때요? 각각의 대지마다 따로따로 처리하지 않고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통합 적용받을 수 있냐? 예컨대 이 A꺼 대지 면적이 바로 400제곱미터라 가정할까요? B의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땅이 바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땅이라 합시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요, 바로 일반 주거지니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 그것도 건축물 건축할 때는 대지 안에 적용을 해야 되죠. 대지 안에 적용을 그 대지 면적의 약 10%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B는 20을 해야 되고 20점부터 A는 바로 10%니까 40을 해야 되죠. 맞나요? 아니, 40이 아니라 맞네요. B는
A는 자기 땅에다 2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적용해야 되고 B는 자기 대지에다가 40제곱미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용돼야 되고요. 또 바로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 건축할 때에 건폐율은 제1종이니까 건폐율을 얼마 적용하느냐. 이자나 이자나 다 6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60%는 얼마예요? 120제곱미터까지 건축물을 적합할 수 있고 이자는 바로 24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건축면적. 이렇게 따로따로 이용하면 따로따로 적용하는데 건축면적을 체하려면 서로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잔에 적용을 하게 될 때 여기 보시면 A 땅이 말입니다. B 땅하고 약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여기서 한 2m 정도 높아요. 아니면 뭐 2m 정도 높다고 합시다. 이렇게 B 땅이 있고요. A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제 가지고 이렇게 경사제 가지고 B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일단 B 것은 맹지니까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데 둘이 결합 건축하면 이거 하나의 대로 간주해서 맹지 스타일패 대지와 도로환경을 함께 통합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통합 적용이니까 각각 이 도로하고 2m 이상 잡을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이렇게 한 10m 이상 이렇게 잡아고 있다 그러면 맹지에서 탈피한 거예요. 이게 잡아고 있으니까. 그럼 이 땅도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질 수 있고 이 땅도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대지하는 적용을 통합 적용받으니까 야 너 A 네가 나의 대지에다가 원래 20점부터 해야 되는데 네 땅에다가 그냥 40 플러스 60 해가지고 20 해가지고 니네 땅에다 적용을 60 하자. 나는 적용하지 말고 말이죠. 이렇게 둘이 합의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니네 땅에는 차 올라가기 힘드니까 여기다 부설 주차장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주차장에다 하고 니네 땅에다 적용 넣자. 이렇게 합의해볼 수 있어요. 그럼 서로 이익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네가 건축면적 바로 240까지 잡아가지고 건축면적 확보할 수 있지만 나는 바로 건폐율이 60%니까 120만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둘이 통합 적용받음으로 그걸 야 40을 나한테 밀어주라. 그러면 너 200만 하고 건축면적 나는 바로 40을 밀어주면 120에다 40이면 160점부터 잡겠다. 이렇게 이렇게 건축면적도 서로 조정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원래 B하고 A가 따로따로 건물 친다 그러면 A는 아예 질 수 없고요. 이제는 이 인접대 경계선부터 좀 뛰어야 되니까 공사할 때 지하철 만들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 막벽 건축을 함으로써 여기 약간 경사진 곳을 좀 털어내고 하면은 B집은 1층은 반자로 해가지고요. 반자로 해서 지하철 인접받고 그 다음에 외관상 2층인데 1층으로 인접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도 제해주고 용적률산 역시 연면적에서 제해드니까 B가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 하수도법에 대한 개나 시설 설치할 때도 A의 땅하고 B의 땅 중 하나 여기다 하수시설 설치해서 개인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물을 빼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이렇게 서로 건축을 할 때에 협정을 체결하면 잊지 않습니다. 두 개의 대지에 적용하는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여섯 가지 규정이 뭐냐 하면 대지하는 적용 규정,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정,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규정,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하수법에 따른 개인 하수시설 설치 규정을 통합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결합 건축증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509페이지 보면 자 가로 1번 건축증 체결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네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 등을 약적으로 소유자 등이라는데 이네들은
전원 합의로 그따 또 합치세요. 여기 전원 합의로 여기 두 명이면 두 명이 전원이죠. 아니면 만약 여기 을까지 끼어들었다 합시다. 을까지. 을까지 끼어들어 세 명이 있다. 그러면 세 명이 전원이요. 전원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박스 안에 동그란 1번 보면은 지구 단위계구요, 주관경 개성구요, 전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이 정도. 또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그 정한 구역. 이 시도사 시장수 구청이 건축협정 인가권을 합니다. 이네들이 정한 구역에서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구 풀어서 알아두고선 건축협정을 시행할 때는 바로 전원 합의가 필요하지 가반수하면 틀리겠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이 땅도 A 거, 이 땅도 A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도 그 토지 소유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증 대상으로 하는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 이때 그 토지 소유자 한 명을 건축증을 체결로 간주를 해준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4번이 나옵니다. 건축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가지고 건축협정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이걸 제출하고자 할 때 쭉 넘어가서 보면은 여섯째 줄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시군구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했다 체크. 과반이 소가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과반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예컨대 이거죠. 여기서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가 A씨다. 그러면 A씨한테 가서 인가받으면 돼요. 협정 체결해가지고. 근데 이 지역의 땅이 일부는 A씨고요. 일부는 B군이다. 그러면 B군이 더 크죠. 그래서 가반이 소환 쪽은 B군이니까 B군씨한테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해서 받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가 인가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구나. 변경할 때도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 건축증 효력 승계. 자, 건축증이 체결된 지역 구역 이걸 건축증 구역이라는데 이 장소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 리모델링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인가된 변경에 대한 건축에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건축협정이 체결된 그런 건축협정 구역에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행위를 하려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넘어 이네들은 인가된 변경에 대한 건축협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받으시고, 그래서 협정 건축협정이 공고된 구역 공고된 후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에서 건축물에 관한 관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 지를 고스란히 승계한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8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했다고 합칩니다.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에 따라 체크합니다.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 인가권자한테 폐지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까 애당초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있었어요. 가반수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협정 체결된 것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때는 전원 합의 필요 없고 가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폐지 인가를 신청해서 폐지 인가 받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건축증을 체결해서 둘 이상의 건축 벽을 아까 맞벽으로 건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맞벽으로 건축을 아까 했습니다. 해봐가지고. 근데 둘이 바로 맞벽 건축에서 사용하다가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협정 폐지하고 금을 부셔버리자 이렇게 할 건데요. 바로 20년은 지나야 바로 폐지를 인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이 8번입니다.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동 건축을 신청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맞벽 건축 협정 등을 적용해서 착공 신고를 했다면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건축비용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냐? 20년. 최소한도 20년 사용하고 폐지인가 신청을 부셔라 이 말이죠. 부시려면 20년 지나야 합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아까 10번에 2번이 중요하니까 2번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통합 적용 특례 그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4번 완화 적용 완화 이런 게 나오는데 좀 그건 통과해도 되겠고 제5절 볼까요? 건축법상 결합건축이 나와있죠. 이 결합건축 이것은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죠. 자, 쉬었다가 잠시 보도록 하게 놨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